오, 저도 참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왜 지금 노트북을 사지 말라고 하냐면 스마트폰도 주기적으로 출시가 되듯이 연초에는 아카데미 행사로 노트북을 구입할 때 사은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모델, 그러니까 2021년형 모델이 새롭게 출시될 시기이기 때문이죠. 첫 시작으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그램, 201 LG 그램이 12월 16일 공개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램송? 태페타 좋겠다. 그리고 밑에 보면 라이브로 언박싱을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언박싱을 하냐 막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제가 아니에요. 연락은 받기는 했지만 제가 광고를 한 달에 두 개밖에 안 하다 보니까 이미 몇달 전에 그 스케줄이 차 있어서 아쉽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램에 이어 갤럭시북 2는 또 이제 후속작이 곧 출시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갤럭시북에 대한 이제 후속작에 대한 소식, 그 구체적인 소식은 잘 없고 2021 그램에 대한 소식이 좀 나와 있고 공개일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었을지 또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일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맥북과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실제로도 많이 구입하는 노트북입니다. 누가 이제 주변에서 노트북을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램을 추천해 준다면 최소 평타 이상을 하고, 예전에는 스타벅스 출입증이 맥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램으로 바뀔 정도로 진짜 한국에서 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죠. 하지만 삼성이 최근에 노트북 9이나 갤럭시북 2온으로 칼을 갈며 점점 그램에 대한 입지를 좁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갤럭시북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램에 대한 브랜드 입지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이게 바뀌진 않겠지만 삼성이 몇 년 사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LG도 브랜드바를 믿고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럼 기대와 걱정되는 것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그램의 디자인은 오랫동안 예쁘다고 평을 좋게 받았습니다. 갤럭시북 2온과 그램을 작년에 구입했을 때도 디자인은 LG가 크게 깔것 없을 정도로 뭐 깔끔하게 잘 만들어지긴 했어요. 블랙과 흰색의 조합도 좋고 전작 대비 다듬어진 디자인, 특히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을 정도로 이 화이트 색상이 깔끔하면서 귀여운 듯? 예쁜 듯?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존 그램의 디자인 룩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변경해 왔는데 2021년 그램 버전의 디자인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은 대기 전 전력, 저감 인증 프로그램을 보면 새로운 그램의 디자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출시될 모델을 미리 엿볼 수 있었는데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14인치, 15인치, 16인치, 17인치 모델입니다. 여기서 16인치는 새롭게 추가된 라인으로 보이는데 특징은 약간 갤럭시북 2온처럼 기존 둥글둥글한 이미지에서 조금 각진 디자인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약간 각진 게 대세인가? 키보드 배열도 14인치는 10키리스, 나머지는 모두 10키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의 지문 인식도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이고 19년형에서 20년형으로 오면서 힌지가 조금 변경되었는데 2021년형은 여기서도 힌지가 조금 더 개선된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것은 단순히 이 이미지 하나만 봤기 때문에 실제로 봐야 알겠지만 풀 디자인은 아니지만 저는 일단은 호이고, 하지만 저는 화이트 색상을 좋아하는 하는 이유가 이제 깔끔해서 좋은 건데 흰색 모델에서 이 연마 좀더 강해지면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텔, AMD 어떠한 프로세서를 탑재할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아마 루누아라가 워낙 잘 나온 탓에 이것을 더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전에 리뷰한 60만원대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5, 거기에 탑재된 루누아로 프로세서가 10세대 인텔 i7을 탑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아까 디자인에서 봤던 사진을 보면 자세히 보면 인텔 스티커가 붙어져 있고 인텔 EVO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봐서 지금 당장은 AMD가 아닌 인텔 CPU를 탑재하고 먼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인텔 EVO 인증을 받기 위해 몇 가지의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썬더볼트 4, 8기가 이상의 듀얼 채널 메모리, 와이파이 6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고 디스플레이 사이즈와 해상도까지 만족을 해야 인텔 EVO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프로세서의 성능이 루누아로보다 조금 더 잘 나오거나 10세대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의 가장 큰 걱정이 쿨링 시스템에 대한 개선입니다. 다른 것을 다 제쳐두더라도 저는 이 쿨링 시스템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2020년형 모델에서 가장 큰 이슈가 갤럭시북 2온 대비 발열에 대한 해소가 잘 안되기 때문에 성능 하락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램을 구입할 때 i7은 발열 제어가 안되기 때문에 절대 구입하지 말라고 비추를 했을 정도이죠. 특히 그램은 흡기구가 없고 배기구도 좁아서 더 큰 문제였죠. 더군다나 문제는 이번에 인텔 프로세서가 들어가는 것은 확정인데 문제는 인텔의 11세대 프로세서라는 것이죠. 요것도 제가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살짝은 쎄한 게, 제가 레노버의 11세대 그
요가 노트북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벤치를 해봐야 알겠지만 발열이 심해서 이제 팬이 도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트북보다 더 팬이 더 자주 도는 듯한 느낌이랄까. 기존 10세대보다는 발열 관리가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전력과 동일하거나 조금만 개선이 되었더라면 기존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 이슈는 새로운 모델에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쿨링 성능이 대폭 개선되어서 발열 이슈 없이 성능만 잘 나온다면 진짜 그램은 다시 떡상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저는 갤럭시북 E1이 생각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QLED를 탑재해서 화질이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중국 BOE 패널을 사용했긴 했지만 확실히 그램보다는 더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램은 작년 갤럭시북 E1을 봤으니까 자사의 QLED를 대체하는 나노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램에서는 나노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고, 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FHD가 아닌 QHD를 탑재해주면 더 좋기는 한데, FHD를 탑재해도 큰 단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이제 대부분의 노트북들이 QHD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FHD를 탑재했을지 QHD를 탑재했을지 요것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저는 QHD를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는 스피커입니다. 이거는 아마 많이 공감하시고 반박 불가이실 텐데 그램의 스피커는 굉장히 구린 스피커이죠. 근데 이거 번외 이야기지만 맥북과 비교한다면 진짜 엄청나게 큰 정도의 스피커가 너무 구린데 새로운 그램은 스피커가 개선되었길 기도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터치패드입니다. 이것도 아까 디자인에서 봤던 사진을 보면 기존 대비 스페이스바 기준으로 정렬이 되었고 터치패드가 많이 커진 것은 아주 반길만한 점입니다. 여기서 또 갤럭시북 E1은 역무선 충전 기능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써보니까 그 기능은 거의 쓰지 않아서 그램에 탑재되지 않더라도 전혀 아쉬워할 만한 기능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그램이 갤럭시북 E1에 비해서 성능 하락 이슈도 있고 뭐 여러가지로 인해서 약간은 약세였는데 제가 말한 것 중에서 다른 거는 그나마 마이너해서 괜찮지만 쿨링과 시스템만 대폭 개선한다면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만약 디스플레이까지 나노셀을 탑재했다? 그럼 갤럭시북 E1의 후속작이 막 엄청나게 개선이 되지 않는 한 디자인적으로 그램을 이길 수 있지 않는 한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램이 오랫동안 인지도가 높아왔던 브랜드인 만큼 새로운 제품도 더 잘 나와주길 바라고 또 새로운 노트북을 구입하실 분들은 엄청 급하지 않다면 16일날 공개되는 그램도 보고 만약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갤럭시북 E1 후속작이 나오는 것도 같이 보고 구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새로운 노트북에 들어갈 인텔 11세대의 프로세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더 강력한 내장 그래픽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어떠할지 좀 궁금해요. 게다가 또 무시무시한 맥북 에어 M1까지 출시되어서 내년 시장은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LG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진짜 잘 만들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궤도까지 올라가면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계속 안주한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램이 사실 예전부터 발열 이슈는 있었지만 인텔 10세대 프로세서의 발열이 더 심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크게 드러난 사태인데 이번 그램은 더 잘 나와주길 바랍니다.